이렇게 다양할 줄이야. 각양각색의 우유.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우유 제품은 그게 살균 우유와 멸균 우유로 나뉩니다. 살균 우유는 유해한 병원성 미생물을 사멸하기 위해 살균 및 균질화 처리만 거치며, 멸균 우유는 고온에서 고압으로 살균의 실온에서 자랄 수 있는 모든 미생물을 제거합니다. 때문에 병원성 유해 세균뿐만 아니라 우유 속 유산균 등도 죽을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국내산 살균 우유는 착유 후 적정 온도로 바로 냉각시킨 다음 외부에 노출되지 않은 신선한 원유 그대로 살균과 균질화 처리만 거쳐 2에서 3일 내 유통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신선식품인 만큼 유통기한이 11일에서 14일 정도로 짧고 냉장 보관이 필수입니다. 멸균 우유의 경우 개봉 전까지는 실온 보관이 가능하고 유통기한은 국내산이 12주, 수입산은 1년입니다. 생산 후 12주가 지나면 유지방이 분산되는 크리마 현상이 발생해 소비자들이 품질에 대한 의문을 갖기 때문에 국내산 멸균 우유는 유통기한을 12주 내외로 짧게 설정해 관능 품질을 높였죠. 수입산 멸균 우유의 경우 먼 거리, 장시간 배를 타고 들어와야 하는 만큼 유통기한이 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의 흰 우유 가격을 조사한 결과 국내산 살균 우유를 기준으로 흰 우유 900ml 제품은 최저가 1,945원부터 최고가 4,990원, 930ml는 최저가 1,995원부터 최고가 4,080원, 1리터는 최저가 2,740원부터 최고가 3,690원으로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높게 책정된 제품들은 칼슘 및 비타민 등 영양 성분이 강화된 제품, A2 단백질 또는 락토프리 제품 등이었습니다. 수입산 멸균 우유는 1리터 기준으로 1,900원부터 최고가 5,900원으로 판매 중이었고, 저렴한 제품은 극히 일부였습니다. 온라인상에서 판매되는 국내산 멸균 우유의 1리터당 평균 가격도 2,100원대로 수입산 멸균 우유와 비교했을 때 가격 경쟁력에서 떨어지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유는 신선도가 가장 중요한 식품인 만큼 단순 가격 논리로만 접근해 국산 우유와 수입산 멸균 우유의 경쟁력을 따지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세계 1등 품질 국산 우유 믿고 선택하세요.